동물원의 새로운 소식과 이달의 동물을 소개해드리는 스타주스. 2020년 4월 그 대망의 주인공은 바로 동양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관 사육사 박범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관 사육사 이정훈입니다. 이달의 동물인 샤망 덕분에 저희가 스타주스 진행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네, 4월 서울대공원 소식과 동양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텐데요. 그럼 저희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네, 유튜브 서울대공원 TV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죠? 실버 버튼 받으러 가야지. 실버 가나요?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봄이 시작하는 4월 서울대공원에 세 가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은 봄꽃들이 굉장히 활짝 펴있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 서울대공원도 봄꽃 하면 빠지지 않는 명소죠. 다만 현 시국으로 인해 관람객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봄꽃 축제는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대신 서울대공원에 만개한 벚꽃 영상과 사진은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되었으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방문하셨을 경우엔 재미있는 현수막을 읽으면서 일방통행으로 서울대공원을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봄 서울대공원의 경사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요. 해안간의 점박이 물범 은희가 예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봄은 정말 탄생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은희 새끼의 귀여운 모습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서울대공원 일기를 꼭 봐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실내관이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양관은 내부 단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서울대공원 사진특별전을 여기 동양관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구석구석 페인트도 칠하고 조명도 설치할 예정이니 동양관이 오픈하게 되면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정훈 주인님의 트리가트죠? 굉장히 수준급의 그림이 있었는데 어디 따로 배우셨나요? 고등학교 때 입시미술을 잠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취미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어서 여기다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양관에 오시면 이정훈 사육사님의 애정어린 그림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주세요. 동양관이 서울대공원에서 조금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동남아시아. 덥고 습하고. 네. 그런 열대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무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역시 네, 좀 축축한데 네.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여기는 보면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서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굉장히 열대 지역에 사는 네.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저 가짜인 줄 알았어요. 인조 아닙니다. 다 살아있어요. 바나나 혹시 있나요? 바나나 있죠? 있어요? 가시죠. 어디 있는 거예요? 이쪽에 바나나. 오, 저게 바나나예요? 네. 전 저렇게 생긴 바나나는 처음 봤어요. 먹어보셨나요? 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떤 맛이에요? 똑같나요? 그럼 바나나... 아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상콩상콩? 상콩상콩 아사가사? 예. 굉장히 열대 지역 살고 있는 식물들과 네. 우리 열대 지역에 있는 동물들 같이 어우러져서 네. 동남아시아의 온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2020년 4월에 이달의 동물로 선정된 사망동물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동물은 2019년 7월 새로운 새끼가 태어나면서 이달의 동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동물들의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샤망 가족은 샤프랑 샤넬, 섭섭이, 공주 이 네 가족입니다. 우리 섭섭이는 첫째 아들이에요. 이제 두 살 다 돼가는 남자아이고요. 우리 섭섭이는 인공포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마주보기 훈련을 하면서 추후에는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살게 될 겁니다. 작년 7월에 태어난 우리 공주 막내딸 지금 엄마 품에서 아주 잘 먹고 잘 놀고 샤망들 이름이 샤프, 샤넬, 공주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먼저 샤넬과 샤프는 샤망이란 이름 앞글자에서 따서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아기 공주는 이쁘고 귀하게 자라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 네모난 창살로 된 큐브 안에 맛있게 넣어가지고 샤망이 어떻게 먹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요. 뭐
먹이 풍반은 이제 원래 동물원에서는 1년 내내 일정하게 수급 가능한 먹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이 조금 먹는 거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사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건데요. 동물이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그런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동물들이 스트레스도 줄고 좀 더 즐거운 시간 오래 가질 수 있게끔 네, 저희들이 준비해서 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망은 원숭이가 아니라 유인원인데 네. 원숭이와 유인원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유인원은 꼬리가 없고 원숭이들 중에서 꼬리 없는 애들도 있는데 원숭이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유인원은 두 발로 직립보행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람객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카메라 셀카봉을 꽂아가지고 가까이서 찍게 되면은 굉장히 손이 길기 때문에 낚아채 갈 수가 있습니다. 낚아채면 저희도 못 꺼내줘요. 네. 집에서 싸온 먹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저희가 밥을 아주 잘 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가져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는 흰송기번 앞이에요. 몸은 전체적으로 검지만 손과 발이 하얗기 때문에 흰송기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네.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여기가 아무래도 밀림, 습지 이런 되게 환경을 잘 조성해 놓기도 했고 저희들이 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드는데 안녕하세요. 동양간 남은영 사역사라고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줄무늬 하이에나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지금 동양간에는 총 두 마리의 줄무늬 하이에나가 있고요. 이름은 똑띠와 안똑띠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한 마리는 굉장히 제 말을 잘 들어서 똑띠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다른 한 마리는 좀 말을 많이 안 듣는 관계로 안똑띠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똑띠라는 친구는 암컷 친구고요. 안똑띠라는 친구는 수컷 친구고 지금 하이에나가 제3 아프리카에도 있는데 그 친구는 점박이 하이에나고요. 우리 친구들은 점박이가 아닌 줄무늬로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긴 게 강아지처럼 생겨가지고 손님들이 무섭지 않다고 손을 가끔씩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넣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물 수도 있고요.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더욱더 즐겁고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월 대공원 소식과 동양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실내간인 관계로 동양간이 휴관 중입니다. 실내간이 개장하면 생태 설명회 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다시 만날 그날까지 스타 주스 방구석 주스 건강해 주스 예. 예.